인터넷 복음 방송을 청취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성경 퀴즈 구약편 열왕기하를 여러분과 함께 퀴즈 문제를 해설하며 함께 은혜의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열왕기상과 열왕기하의 저자는 학자들에 의해서 예레미야가 저자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열왕기하는 여호사밧 왕 때로부터 유대가 바벨론에 포로 되어 갈 때까지 약 280년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열왕들의 정치와 엘리야의 뒤를 이은 엘리사의 적극적인 활동을 본선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열왕기하는 처음 17장에서 남북왕국의 영적인 쇠퇴 과정을 다루고 있습니다. 분열왕국은 약 210년 동안 시속이 되었는데요. 북쪽 이스라엘은 19명의 왕들이 다스렸습니다. 그러다가 열왕기하 17장을 보면은 북이스라엘이 아수르 국가에게 멸망당하는 것으로 북쪽 이스라엘은 끝을 맺습니다. 아수르는 북쪽 이스라엘을 점령한 후에 혼혈 정책을 사용했습니다. 즉 이스라엘의 포로들을 잡아서 아수르 제국의 여러 지방에 흩어서 살도록 함으로 아수르 사람들과 결혼을 하도록 만들었고 이스라엘 땅에는 타국에서 포로로 잡아와서 이스라엘 북쪽 사마리아에 살게 함으로써 이스라엘의 남은 사람들과 결혼을 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즉 바벨론은 잡아간 사람이나 그 나라에 그냥 남겨둔 사람이나 모두 결혼을 이방인들과 하도록 만들었다는 것이 이 혼혈 정책의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남쪽 유다 사람들은 북쪽 사람들을 사마리아인이라 멸시하게 된 이유가 바로 불신앙 타국인들과 결혼을 했기 때문에 불신 혼혈 민족이 되었기 때문에 멸시를 당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쪽 유다 왕국은 북쪽 이스라엘 왕국보다도 135년 더 지속이 되었습니다. 남쪽 유다는 총 465년 동안 지속이 되었는데 남쪽 유다 왕국은 19명의 합법적인 왕들이 통치하였는데 단 한 명 강탈자가 생겼는데 아달랴라고 하는 여자 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열왕기하 25장을 보면은 예루살렘은 망하고 솔로몬 성전은 바벨론 국가에 의해서 완전히 불타버리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남쪽의 유다 왕국도 많은 사람이 이제는 바벨론으로 잡혀갔습니다. 북쪽은 아수르에게 남쪽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갑니다. 이런 기간 동안에 엘리야와 엘리사는 북쪽 이스라엘을 위하여 활동한 선지자였고 호세아, 아모스, 요나, 오바다, 요엘, 이사야, 미가, 나훔, 하박국, 스바냐, 예레미야는 남쪽 유다 왕국을 위하여 활동하는 선지자들입니다. 남북을 막론하고 모든 선지자들은 중요한 메시지를 증거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방신들을 섬기는 우상을 버리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한다. 만약에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으면은 결국 국가가 망하게 되고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이 온다는 것을 선포했는데도 불구하고 남북이 다 말을 들었지 않기 때문에 북쪽은 아수르에게 남쪽은 바벨론에게 결국은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옛날이나 오늘이나 절대 다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죄를 회개하지 않으려 합니다. 오늘날도 교회는 등록하고 성경 찬송을 들고 교회를 출입하지만은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못하고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경의 교훈을 보면은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이 열왕기 하의 요절은 6장 17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기도하여 가라되 여호와여 원컨대 저희 눈을 열어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사환의 눈을 여시매 제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들렸더라. 많은 대적들이 엘리사를 잡으려 공격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육신의 눈으로 보이지 않은 불말과 불병거로 엘리사를 보호하고 있는 것을 누가 볼 수 있었습니까? 영안이 열려질 때만 볼 수 있습니다. 육안으로는 볼 수 없는 이런 신비로운 영의 세계를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퀴즈 문제로 들어가서 제1대지로 1장에서 17장까지 전반부를 봅니다. 여기는 남북의 대립과 이스라엘의 멸망을 기록했다고 했죠. 첫째 문제, 아시아 왕이 병들었을 때에 하나님께 묻지 않고 에글론의 신 바알세부백에 물었다. 하나님께 묻지 않고 바알세부백에 물었다. 그 결과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점치려도 가고 사주보러도 다니는데 하나님께 묻지 않고 이렇게 사람을 쫓아 우상에게 갈 때에 하나님의 대답은 열왕기하 1장 4절에 보면은 그런 사람은 반드시 죽으리라. 슈드 다입니다. 반드시 죽으리라. 꼭 죽는다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해서 죽었듯이 반드시 죽는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퀴즈 문제는 아시아 왕은 엘리사를 잡으려다가 몇 명의 신하를 죽였나요? 하나님의 종을 잡으려던 아시아 왕은 자기 부하가 102명이나 몰살당하는 그런 엄청난 재앙을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을 잡으려다가 잡지도 못하고 102명의 부하를 잃어버리는 비극을 가져왔죠. 세 번째 퀴즈 문제는 여호와께서는 엘리야를 어떤 방법으로 승천케 하셨나요? 했는데 살아서 승천한 구약의 인물 선지자 엘리야는 성경 열왕기하 2장 1절을 보면은 회리 바람으로 승천케 했다. 바람을 통하여 엘리야를 지상에서 천상으로 데려가는 모습을 볼 수 있게 됩니다. 4번 퀴즈, 엘리야 시대의 선지자의 생도는 몇 명이었나요? 열왕기하 2장 7절에 보면은 50명이었다. 미국에 신학교들이 많지만 한국 신학교 학생들이 소수인데요. 엘리야 시대는 벌써 그 당시인데도 선지생도 신학교 학생들이 50명이나 되었다 말을 하고 있습니다. 5번 퀴즈, 엘리사는 엘리야에게 무엇을 강구했나요? 열왕기하 2장 9절을 보면은 당신의 영감이 갑절이나 내게 있기를 원한다. 물질이나 명예를 구한 것이 아니고 영감의 갑절을 구했다는 것입니다. 영의 사람은 영력이 있어야 이 세상의 모든 악의 세력을 대항하여 싸울 때 승리할 수가 있기 때문이었죠. 여섯 번째 퀴즈는 엘리사를 조롱하던 아이들은 저주를 받아 몇 명이 죽었나요? 2장 24절을 보면은 암컴 두 마리가 42명을 찢어 죽였다. 하나님의 종을 저주하던 아이들도 하나님께서 암컴을 통하여서 42명이나 물어 찢어 죽이도록 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의 종을 함부로 저주해서도 안 된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지요. 7번 퀴즈는 엘리사는 선지자의 생도의 한 아내의 간구를 어떻게 해결해 주었나요? 이거는 물질의 문제입니다. 가난의 문제. 남편이 죽고 선지자의 생도는 신학생이 남편이었는데 죽고 아내가 살아갈 길이 막막할 때에 스승 엘리사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물었을 때에 4장 1절에서 7절에 보면은 동네 돌아다니면서 빈 그릇을 다 모아다가
이제 남은 한 병의 기름을 다 채우라고 했습니다. 아, 채운데 한 병의 기름이 모든 병에 가득 차기까지 계속 흘러나오는 기적을 베풀므로 가난의 문제를 해결하고 모든 빚진 것도 해결하도록 해주었다는 것입니다. 영의 사람은 물질의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여덟 번째 퀴즈. 수넴의 한 귀한 여자는 엘리사를 위하여 무엇을 준비했나요? 수넴의 한 귀한 여자라. 귀분이죠. 그는 엘리사를 위하여 작은 방을 짓고 침상을 드리고 책상을 놓고 의자를 만들고 촛대를 세웠다. 오늘 같으면 전등을 사용했지만은 전등이 없던 옛날에는 촛대를 세워서 촛불을 켜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다섯 가지를 수넴 여인은 귀부인으로서 엘리사를 위하여 물질적으로 엄청난 것을 준비해 주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홉 번째 퀴즈. 엘리사는 수넴 여인의 아이를 어떻게 살려주었나요? 주의 종을 대접하고 수넴 여인의 소원이 아이를 얻는 것인데 아이를 얻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죽었습니다. 그랬을 때에 엘리사는 그 집을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먼저 하나님께 기도했죠. 이 아이를 살려달라고. 그리고 입과 눈과 손과 몸을 아이 위에 엎드려서 그 아이의 몸과 엘리사의 몸이 마주 닿도록 하고 나무로 결국 이 죽었던 아이가 살아나는 모습을 봅니다. 기도만 하면 될 것인데 왜 이렇게 했을까요? 살리는 방법은 다양한 것을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열 번째 퀴즈는 엘리사는 나만 장군의 문둥병을 어떻게 고쳐주었나요? 엘리사가 나만 장군의 문둥병을 고쳐주었는데요. 약으로 고쳤습니까? 유명한 의사에게 보내가 고침을 받도록 했습니까? 그것이 아니고 요단강에 가서 몸을 일곱 번 씻으라 명령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 결국은 그 선지자의 말에 순응했을 때에 나만 장군은 문둥병을 고침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내 나라의 강도 좋은 강이 있지만은 요단강에 가서 씻으라 할 때에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고침받는 비결이었습니다. 11번째 퀴즈는 고침받은 나만 장군의 고백이 무엇이었나요? 이 나만 장군은 불신앙이었지만은 그가 고침을 받은 후에는 5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 아나이다. 참 전성천하에 이스라엘의 신만이 유일한 신, 그 외에는 신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12번째 퀴즈는 엘리사의 사원 기하시는 왜 문둥병이 들렸나요? 선지자의 사환인데 선지자 수준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둥병이 걸렸는데 5장 22절에 보면은 거짓말로 은 한 달란트와 옷 두 벌을 받았다. 물질의 유익을 가져오기 위해서 거짓말을 한다. 이게 큰 잘못이지요. 또 스승이 병을 고쳐줬는데 자기가 거기 가서 은 한 달란트와 옷 두 벌을 받았다. 잘못된 수단 방법으로 이권을 추구하는 자들이 많이 있는데 이것은 결국 엘리사의 사환 기하시지만은 문둥병이 들었다. 오늘 우리는 모든 크리스찬들은 정당한 방법으로 돈을 벌어야 한다. 거짓말하거나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뇌물을 받거나 하는 것은 다 이 하나님의 형벌의 대상인 것을 말해줍니다. 13번 퀴즈 문제는 아람 군대가 사마리아를 포위함으로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사마리아는 이제 아람 군대가 포위함으로 출입이 불가능했는데요. 이때 자기에게 있는 것을 다 먹었습니다. 가진 양식이 다 떨어졌을 때는 거기 6장 28절을 보면은 자기들의 아들들을 잡아먹는 일이 일어났다. 이건 식인종이 하는 일인데요. 결국은 포위장에서 양식을 구입해 올 수 없을 때에 자기 자식을 잡아먹는
식인종이 아닌데도 식인종 노릇을 할 수밖에 없는 이런 비극이 일어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징계의 결과지요. 14번째 퀴즈는 예호는 아합의 아들 몇 명을 모두 죽였나요? 악한 왕 아합인데요. 그 아들을 죽였는데 10장 7절에 보면 70인가 아합은 아들도 많은가 봐요. 이렇게 많이 낳는데 여러분을 통해서 많이 낳는데 예후는 그들을 다 죽였다. 악의 뿌리를 잔멸하는 모습을 봅니다. 15번째 퀴즈는 예후가 바알 숭배자 아합의 친족을 전멸시킨 것은 누구의 예언입니까? 아들을 죽이고 그 다음 친족도 전멸을 했는데 이것은 누구의 예언을 성취한 것이냐고 물었는데 10장 10절과 17절을 보면은 엘리야의 예언이라. 하나님께서는 지도자로서 바른 정치를 하지 못하고 악을 행할 때에 그 자식과 그 친족까지도 전멸을 당하리라고 했는데 그것이 예후를 통하여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16번째 퀴즈. 요아스는 누구의 교훈을 받았나요? 왕이지만은 12장 3절에 보면 제사장 여호야다의 교훈을 받아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 신분의 고하를 막론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에 그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17번째 퀴즈는 이스라엘 왕 요아스는 왜 눈물을 흘렸나요? 13장 14절을 보면 엘리사가 죽을 병에 걸렸다 하는 것을 보고 눈물을 흘렸다. 비록 왕이지만은 이 선지대에 대한 참 그 애정이 넘쳤기 때문에 엘리사가 죽을 병에 걸렸다는 것을 듣고 요아스는 눈물을 흘렸다. 18번 퀴즈. 모세의 율법책에는 사람이 무엇을 인하여 죽을 것이라고 했느냐? 모세의 율법책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사람이 왜 죽습니까? 거기 14장 6절을 보면은 사람마다 다 죽는데 자기의 죄로 인하여 죽는다. 아버지 죄 때문에 아들이 죽는 것도 아니고요. 아들 죄 때문에 아버지가 죽는 것도 아니고 모두가 자기의 죄로 자기가 죽는다는 것입니다. 19번째 퀴즈는 여로보암 왕은 왜 악을 행하였나요? 14장 24절을 보면은 이스라엘로 범죄케 한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에서 죄에서 떠나지 못했다. 이스라엘 온 국민으로 범죄한 여로보암 왕이 있었는데 그 죄에서 떠나지 않았다. 결국 우상 숭배인데요. 이렇게 우상을 장려하는 왕은 악행자라, 악을 행하는 자라고 말을 했습니다. 아사랴가 왜 문둥병에 걸려 별궁에 거하게 되었나요? 15장 5절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치셨다. 비록 왕이지만은 왕권을 행세할 수 없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치심으로, 하나님은 주권자를 세우기도 하시고 세웠다가 바로 하지 못하면 다시 치서 내려앉히는 모습을 보는데요. 그래서 아사라는 왕이 됐지만 여호와께 치심으로 왕노릇을 하지 못하고 별궁에 거하게 되었다. 21번 퀴즈는 여호와를 경외치 아니한 자들은 어떻게 죽었나요? 17장 25절에 그 해답이 있는데요. 사자들에 의해서 몇 명이 죽게 되었다. 여호와를 경외치 않는 사람들은 결국 이 하나님께서 죽게 만드는 것을 보게 되죠. 무엇을 통해서든지 형벌이 내려지는 것입니다. 22번 퀴즈. 사마리아 사람들의 혼합 종교는 어떻게 되냐? 사마리아인들이 이 아수르의 혼합 정책에 의해 혼합 종교 정책으로 휘말려 가는데 그때 보면은 사마리아인들은 여호와를 경외하고 또 각 민족의 신도 섬겼다. 17장 33절. 오늘날 천주교처럼 태양신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예수님도 섬긴다 이런 식으로 결국 여호와를 섬긴다고 하지만은 각 나라 민족의 우상도 함께 섬기는 것은 혼합 종교 정책인데 이것은 이방 국가들이 아수르가 시행했던 그런 정책이죠. 그 다음에 후반부로 넘어가서 18장에서 25장은 이제 남쪽 유다 왕국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의 북쪽 왕국이고요. 23번 퀴즈는
히스기야 왕이 제거한 네 가지는 무엇입니까? 남왕국의 히스기야 왕은 네 가지를 제거했는데 첫째 산당, 둘째 주상, 셋째 아세라 목상, 넷째 노뱀. 모세는 불뱀에 물려 죽은 사람을 노뱀을 만들어 세움으로 그것을 보는 자마다 고침을 받게 했는데 이것도 결국은 노뱀을 하나님처럼 섬기게 되면은 우상이 되죠. 그러니까 신당, 주상, 아세라 목상, 노뱀 모두를 제거한 우상이 되는 것은 다 제거하는 모습을 봅니다. 24번 퀴즈. 하나님과 그의 백성을 능욕하는 아수르에 대한 이사야의 기도 응답은 무엇이었나요? 아수르가 하나님을 능욕했는데 이사야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응답을 줬습니다. 저 못된 아수르가 하나님을 능욕하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시려 합니까? 할 때에 그들은 풍문을 듣고 본국으로 돌아가서 본국에서 서로 자기들끼리 칼로 쳐 죽이게 될 것이라, 자멸하게 될 것이라 그런 말을 했는데 그대로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는 사람을 무서워하거나 강대국을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만을 무서워해야 된다 하는 것을 보여주죠. 25번 퀴즈. 하나님께서는 왜 하나님의 성을 보호하나요? 하나님께서는 왜 하나님의 성을 보호할까요? 19장 34절에 보면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종 다윗을 위하여 보호한다. 하나님은 결국 자기 자신을 위하여 하나님의 성을 보호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26번 퀴즈. 하나님을 대적하던 아수르 군대는 하룻밤에 몇 명이 죽게 되었느냐? 강대국이지만은 아수르의 군대가 강한 군대였지만은 19장 35절에 보면 하룻밤에 18만 5천 명이 송장이 되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강한 군대라도 하룻밤에 전멸을 시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전쟁을 하지 않고도 죽게 되죠. 27번. 히스기야 왕은 죽을 병에서 통곡 기도를 드림으로 받은 네 가지 응답이 무엇이냐?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에 걸렸을 때 통곡으로 회개하며 기도했는데요. 그때 네 가지 응답이 왔습니다. 그것은 첫째는 죽을 병에서 고침을 받는다. 둘째는 3일 만에 여호와의 전에 올라갈 수 있게 된다. 셋째는 15년 동안 생명이 연장된다. 넷째는 아수르로부터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 네 가지 응답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깨끗이 살라고 해도 죄를 지을 때가 있는데 통곡기도, 통성기도, 자기의 죄를 자복하는 기도를 드리면은 하나님께서는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을 볼 수 있죠. 28번 퀴즈. 누가 하나님의 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했나요? 하나님의 전에는 말씀이 있었지만은 그것이 창고에 들어가서 아무도 보지 않고 있었을 때에 대제사장 힐기야가 그것을 발견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요시야의 말을 들어주셨나요? 요시야 왕의 말을 왜 들어줬을까요? 그가 얼굴이 잘나요? 키가 큰가요? 그는 하나님의 경고를 들었을 때에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했다. 22장 19절. 겸손하게 내려앉아서 참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옷을 찢고 통곡 기도를 함으로 결국은 하나님이 요시야의 말을 들어주었다. 하나님은 신분의 고하를 막론하고 통곡 기도하는 자에게 그 음성의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 30번. 요시야 왕은 여호와 앞에서 백성들에게 무슨 언약을 세웠나요?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받은 요시야 왕은 이제 백성들에게 말을 했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여호와를 순종하고 그 명령과 법도와 율례를 지킬 것을 언약해 했다. 지키지 않을 때에,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을 때에 하나님의 징벌을 받았으니까 이제는 온 국민들도 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킵시다. 여러분 약속하십니까? 할 때 모든 국민이 아멘으로 우리는 지키겠다고 언약을 했습니다. 31번 퀴즈.
요시야 왕은 사마리아에서 무엇을 계획하였나요? 요시야 왕은 이제 언약을 한 후에 산당을 제외하고 산당의 제사장들을 단위에서 다 죽이고 그 해골을 단위에서 불살랐다. 언약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아직도 남아있는 우상의 잔재들을 그 우상의 대제사장들까지도 다 제거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32번 요시야 왕은 어떤 면에서 전무후무한 왕이 되었나요? 요시야 왕이 전무후무한다고 했는데 23장 25절을 보면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여호와 모세의 율법을 온전히 준행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는 그런 일에 있어서 요시야가 전무후무했다 그랬습니다. 33번 마지막 퀴즈는 바벨론으로 포로되어가는 시드기야 왕의 최후는 어떠했나요? 25장 7절에 보면은 왕의 아들들을 왕이 보는 앞에서 죽이고 시드기야 왕은 두 눈을 빼앗기고 사슬로 결박되어 바벨론으로 포로가 되어갔다. 하나님의 경고를 듣지 않는 백성들은 우선 왕가부터 망하는 것을 보여주지요. 아들이 왕 보는 앞에서 다 죽었습니다. 자식이 죽는 모습을 보고 아버지가 얼마나 통곡을 했겠어요. 또 자기 눈을 두 눈을 다 뽑아버렸습니다. 그리고 쇠사슬로 결박을 했습니다. 그리고 끌고 바벨론으로 갑니다. 부귀 영화를 다 잃어버리고 자식도 잃어버리고 이제는 가정도 잃어버리고 국가도 망하게 되었습니다. 경고를 듣지 않는 가정과 나라는 멸망한다는 것을 오늘 본문 열왕기하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항상 금주에도 열왕기하를 잘 날마다 읽으시고 본문을 통해 묵상하면서 여러분의 삶에 축복이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